안녕하세요, 파도입니다. 오늘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꼭 거쳐야 하는 단계 젯소 바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화방에서 이 캔버스를 구입하면서 알파 젯소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화방 사장님이 이 캔버스에 기본적으로 젯소칠은 되어 있지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젯소칠을 한번더 해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젯소를 구입해서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뚜껑을 따게 되면 이렇게 하얀 액체가 들어있어요. 저는 안 쓰는 팔레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적당히 부어줍니다. 젯소를 부으셨다면 물을 8대2의 비율로 넣어서 섞어줍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붓이 이게 가장 넓은 붓이어서 이 붓으로 섞은 다음에 바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보다 훨씬 넓은 붓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잘 섞어주셨으면 가로로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30분 있다가 또 세로로 한번 발라주고 또 30분 있다가 가로로 한번 또 발라주시면 됩니다. 횟수는 원하시는 만큼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3회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두 번만 가로 한번, 세로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로로 한번 다 쓸어줬는데 이게 너무 얕다 보니까 높이가 높지가 않아서 다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통을 한번 바꾸고 그 다음 것도 한번 칠해볼게요. 확실히 큰 통에다가 하니까 편하네요. 이렇게 모서리까지 다 칠하셨으면 30분 정도 말리고 세로로 한번더 칠해줄게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젯소 작업을 끝냈습니다. 30분 더 있다가 가로로 한번더 해주셔도 되고, 저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안녕!